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네. 어김없이 삼재띠들이 있죠? 네. 근데 대표님 생각하는 2021년에 꼭 풀어야만 하는 삼재띠와 나이가 있다고 하시면은 닭띠. 닭띠들 그다음에 저 소띠 이런 부분에서는 꼭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건강으로 칠 수 있는 해고 이제 금전은 조금 되나 이제 삼재로 인해서 이제 몸수를 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37살 네. 얼축생 그다음에 신유생 닭띠 이제 그냥 사주상 보면 올해가 좋다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건강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사고수 네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뭐 터치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풀려면은 네. 무속인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네. 행이라 그래야 돼, 의식이라 그래야 돼, 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저희는 방패로 걷어내는 방법이 삼재풀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정말로 심해서 원래가 몸수를 많이 친다 이런 분은 또 치성으로 빌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주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나이가 있어도 또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삼재풀이는 그러면은 네. 이 삼재에 해당하는 분들이 네. 모두가 다 풀어가면은 그러면 일단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 이제 세게 맞을 거 예를 들어서 크게 대수술을 할 거 그냥 살짝 치고 나가는 거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이제 나가는 삼재예요. 네. 나가는 삼재인데 좋은 삼재라도 복삼재라도 네. 삼재는 무조건 조금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좋은 일 있으면 막아끼잖아요. 그러면 그 삼재풀이는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풀어야지만이 한 해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왕이면 시작점이 좋겠죠. 네. 지금 이제 지금 동지 지나고는 새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부터 많이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정월달 지금 양력으로 지금부터라도 괜찮으니까 네. 이제 빨리 풀어 가시는 게 덜 이래 빨리 맞을 거 덜 맞지 않을까요? 자, 삼재의 부분은 들어오는 삼재, 놀 삼재, 날 삼재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삼재에 좋았다 하더라도 놀 삼재에 칠 수가 있고 놀 삼재, 덜 삼재가 좋았다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에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는 우리 같은 제자님 선생님들을 이제 같이 문의를 해서 아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 건지 물어보고 가시는 게 그래도 낫고요. 풀어 가시는 게 낫고 이제 복삼재라 하더라도 또 건강으로 칠 수 있고 또 타인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조금 물어 가시는 게 본인들이 복을 더 얻어 가시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을축생은 다른 것보다 이제 여자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기보다는 을축생들이 고집은 좀 세거든요. 센데 마음은 여려요. 여리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에 타인의 말을 들어서 이제 금전으로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인간 조심, 사람 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닭띠의 신유생들 이제 신유생들은 조금 이렇게 고집도 있고 고다요. 남한테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을 100%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는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원래의 부분에서 이제 혹시나 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으로 이제 차로 인해서 놀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차 조심. 그다음에 건강 체크하는 부분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